자, 코트의 미스테리. 어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해볼까 합니다. 외계인을 한번 다뤄봅시다. 실제 외계인에게 건네받은 기괴한 음식. 어떤 남성이 화면에 조그만 쿠키 한 조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계인에게 받은 쿠키입니다. 외계인이나 UFO를 봤다는 목격담은 수도 없이 존재하죠. 하지만 무언가를 외계인에게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질적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물론 있긴 있습니다. 일본에서 포획한 UFO, 외계인 임플란트,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엔젤 헤어, 이러한 것들이 외계인 목격담의 대표적인 물질적 증거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외계인이 건네준 쿠키입니다. 때는 1961년이었습니다. 4월 18일. 굉장히 먼 옛날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당시 63세 농부 조 시몬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여느 때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농장에서 일을 하다 잠깐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마당에서 간단하게 허기를 채웠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순간 하늘에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울퉁불퉁한 타이어가 빗길에서 굴러가는 소리라고 비유를 했어요. 좀 둔탁한 느낌이기도 한데 그렇게 소리가 크진 않았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들어본 하늘에서 들리는 이 소리. 순간 그는 환청을 들은 건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곧바로 소리를 향한 그의 두 눈은 더욱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UFO였습니다. 그의 집 마당 상곡 약 50m 지점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의문의 비행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UFO의 모양은 동그란 두 개의 접시를 포갠 듯한 그런 모양이었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마치 겉표면은 크롬으로 도금을 한 것처럼 쇳덩이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체 가장자리에는 배기관 같은 몇 개의 파이프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UFO의 모양에서 조금 더 뭔가가 추가가 됐어요. 중간에 어떤 파이프. 그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게 뭘까? 시몬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UFO를 주시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비행체에 접근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UFO의 크기는 약 10m, 높이 3m 정도,
꽤나 큰 사이즈였죠. 그렇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시몬트는 더 다가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고선 집으로 돌아가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 UFO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몬튼이 마주한 것은 비행체 내부에 있던 총 3명의 외계인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이 외계인들의 생김새가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개수는 좀 다르고 이렇게 머리카락도 없고 눈이 굉장히 큰 모습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외계인의 형상인데 시몬튼이 직접 그린 외계인의 그때 봤던 외계인을 목격했던 모습입니다. 꼭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약 30살 정도 먹은 이탈리아인처럼 생겼고 키는 150cm로 작은 크기였지만 3명 모두 다 다부진 체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장은 어두운 파란색 상하의에 머리는 니트 후드 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행여나 그는 외계인들이 나를 납치해라도 하는 것이 아닐까. 시중에 떠드는 수많은 외계인 납치 사례들을 떠올리며 겁에 질린 듯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때 UFO 안에 있던 한 외계인이 놀랍게도 손에 이상한 물체를 들고 있었는데 그의 앞으로 점점 다가왔다고 합니다. 외계인이 제게 다가오더니 마치 주전자처럼 생긴 물건이었습니다. 그걸 들고 이상한 액션을 취했어요. 마치 제게 뭔가 요구하듯이 물을 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물에서 퍼왔던 물병을 건네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슬쩍 UFO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UFO의 내부는 굉장히 캄캄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계기판 같은 것들도 보였고 외계인 중 한 명은 조작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외계인은 요리를 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인간이 요리를 할 때처럼 프라이팬에 무언가를 조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팬케이크 같은 음식을 굽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과 똑같은 액션을 취하며 손가락으로 그들의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해서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그들은 제가 그 음식을 원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총 4개의 쿠키를 가져다 줬습니다. 생긴 건 약간 탄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불쾌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그 쿠키를 받아든 그는 이게 외계인표 팬케이크 같은 것일까?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받자마자 저는 하나를 먹어봤습니다. 특별한 맛은 없었는데 마치 종이를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분지를 씹어먹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물이 담긴 물병을 건네고 외계인은 쿠키를 건네고 인간과 외계인의 물물교환이 끝납니다.
그리고 UFO는 다시 상공 10m가량 천천히 상승한 뒤 이후 엄청난 속도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처 소나무가 크게 흔들릴 정도로 빠르게 날아갔음에도 기체에는 어떤 불꽃이나 연기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연료를 태우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무튼 여기까지가 시몬튼 씨가 주장하는 외계인 조우 사건의 전말인데요.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외계인에게 받은 그 쿠키, 과연 그게 뭘까? 총 세 조각을 건넸고 한 조각은 먹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 소개가 되며 세간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됐는데, 참고로 당시 미국은 블루북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 공군의 공식적인 UFO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터라 그의 주장, 그리고 그가 겪었던 해당 사건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했답니다. 이에 해당 쿠키는 미 공군을 포함한 여러 UFO 연구기관으로 보내지게 되고 면밀한 성분 분석이 진행이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해서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다소 허무했습니다. 쿠키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성분은 바로 지구의 물질이었습니다. 대부분 전분과 메밀로 만들어졌으며 대두의 껍질도 소량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허무맹랑한 그의 주작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쿠키에는 염분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발표가 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맹비난을 받게 됩니다. 조작이네. 자기가 먹으려고 만들어 놓고 갑자기 환각이라도 봤나? 이런 시덥지 않은 반응들 뿐이었죠. 그런데 마냥 또 이것을 조작으로 치부하기에는 굳이 시골에 살던 60대 농부가 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이 사건으로 그가 어떠한 명성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때문에 일부 음모론자들은 아직까지도 당시 미 공군이 주도하여 조사한 쿠키의 성분이 정말 실제 데이터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랄프 씨, 예? 믿으세요 저걸? 염분이 전혀 없다고 해서. 염분이 없으면 외계인이 만든 쿠키입니까? 염분이 전혀 없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 염분이 없는 건 전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염분이 아예 없는 음식은 존재할 수가 없죠. 왜죠? 외계 기술로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염분이 전혀 없는 쿠키가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뭐 메밀 가루랑 아까 그런 뭐 그 대두 가루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깨끗한 물에 잘 치대서 만들면 그래도 염분이 있을 수가 있다. 단 하나의 염분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로 이제 공론화가 된 거란 말이죠. 염분이 아예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염분이 아예 0%였다. 뭐 지금이야 기술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치, 그 당시에 그 시골에 사는 저 그냥 평범한 농부였던 저 시몬튼 씨가 만들기에는 뭔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 신빙성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0%의 염분이었어요. 0%의 염분 때문에. 네, 1961년도에 염분 0%의 음식을 만든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분의 그 환경과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농부가 뭐조차고 저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심심해서요. 만들었는데 0%의 염분을 가진 쿠키를 만드셨네요. 저분 노벨상 받아야겠네 그러면. 그때 기술력으로. 이야, 좀 신기하긴 하네.
염분이 0%가 불가능한데 화학적으로는 지금에서야 만들 수야 있겠지만 염분이 아예 0%였다고 하니. 그리고 가져가고 나서 예, 그냥 허무맹랑한 루머쯤으로 치부하고 그 쿠키를 다시 돌려주지도 않았고 회수해 갔으니 말이죠. 저걸 드신 분은 저분은 뭐 어떤 변화가 없었을까? 어. 외계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약간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외계인들이 지구에 뭘 먹을 게 있나? 지구에 뭐 먹을 게 있나? 테스트 해보려고 이제 지구상에 있는 조리기구랑 재료를 가져다가 이제 뭐 분자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염분이 없었다. 아, 저때 이제 인간들의 먹거리를 좀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외계인들이 잠깐 내려와서 채취해서 만든 게 아니라 분자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음식인 거죠. 분자 구조를 알고 인위적으로 만든 음식이었다. 염분 0%. 지구에서 나온 물질. 뭐 대두, 메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안에서는 이제 프라이팬으로 뭔가를 굽고 있었고. 하지만 어떤 조리 기구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냥 그저 프라이팬 위에다가 뭔가를 굽고 있는 모습이었다. 거기에는 이제 열을 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또 하나의 주장이 가설이 이제 미래에서 온 인간일 수도 있다. 미래에서 온 인간일 수도 있다. 1961년도에 염분을 0.0001%까지 소량으로 이제 없애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치, 저 당시에는 염분 0.0001%밖에 없는 저런 쿠키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태였을 텐데 그것도 그냥 평범한 농부가 저것을 만들어냈다. 분자 단위의 저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조리를 해가지고 만들기 어렵죠. 뭐 아무 증거 없이 저렇게 주장을 했다면은 모두가 주장이라고 했겠지만 그래도 남아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주작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 쿠키의 존재는 어디서 나온 건지가 참 궁금하긴 하네. 염분을 아예 없앨 수가 있었을까 저때. 아니 나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주작이야. 딱 봐도 주작이고 말도 안 되는 그 주장 같아. 그냥 좀 어르신이 좀 이제 고된 노동이나 뭐 이런 것들 때 아니면 좀 많이 좀 심심하시고 연로하신 저 어르신이 사실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쿠키는 어디서 왔을까? 증명이 안 되니까. 쿠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자꾸 염분에 집착하는 거라고. 아니면 뭐 메밀 가루나 이런 것들이 다 식재료잖아요. 그거를 그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 아이피 뭐지? 명예 피에로님, 100개 감사합니다. 명예 피에로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미국 논문을 보니까
재료가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미세한 염분조차 아예 없었대요. 이건 진짜 쩐다. 재료가 갖게 되는 미세한 자연적인 그런 염분조차도 없었다. 이거 아예 그냥 염분 자체를 빼버렸다라는 거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염분이 아예 없도록. 쪽쪽 빨아먹어서 염분을 없앤대요. 근데 비닐장갑 같은 거 끼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비닐장갑에 물로 씻은 다음에 깨끗하게 이제 말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주 깨끗한 보홀에다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보홀에다가 메밀가루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대. 그래서 손으로 아주 이제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구우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재료 자체에 염분이 있다고? 재료, 기본 재료 자체에 염분이 있는데 그 자연적으로 생기는 염분조차 없었대요. 기본 재료에 염분이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아주 미량의, 아주 그 미량의 염분이 함유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뺐다라는 거지. 그것만, 염분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농부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외계인의 소행이다? 아니면 이제 미래에서 온 인류다? 신기하다. 염분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신기해버리네, 이게. 나는 하면서도, 아, 뭐야,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근데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이제는 그, 영상 쪽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이제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함에 따라서 외계인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의 인간 세상은.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신박한 이야기이긴 했네요. 다음 갑시다. 다음. 인어 적어도 괜찮아요. 인어? 네. 인어는 무조건 존재한다. 인어의 행적들. 근데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인어라고 착각하게 된 그 고래 중에 하나인 그 저 뭐지? 머리 말랑말랑한 애들. 벨루가. 보세요. 벨루가야. 벨루가 보고 착각한 거야. 자, 다음 인어 소식입니다. 전설의 바다 생물 인어. 여러분들은 인어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현재까지도 인어가 실재하느냐, 실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어가 살려면 바다에 있어야겠죠. 지구에 있는 바다. 지구에 있는 바다. 인간은 지구에 있는 이 바다의 5%밖에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해 속이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5%밖에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걸까? 전체 바다 중 아주 극 일부라는 사실 부정하시는 분이 없을 텐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구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봤을 때 5%라는 겁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연구한. 만약 고대에는 목격설이나 이런 것들이 실려 있어요. 실제로 인어가 있었다, 인어를 발견했다, 항해 일지라든지 과거의 그런 고대 그런 서적들을 보게 된다면 거기에 인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그 개체수는 점차 줄어왔고, 또 이들의 서식지가 만약 심해라면 지금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인어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목격되고 또 기록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세계 곳곳에서 쓰인 인어에 대한 기록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그리고 인어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내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인어의 기름은 추위를 막는 데 유용하다, 인어의 기름은 고래 기름보다 월등하다, 진시황 무덤 안에 있는 촛불은 인어의 기름으로 만들어졌다는 등. 만약 인어가 실존하지 않았다면 고대부터 쓰인 이런 세계 곳곳의 기록들이 대체 왜, 그리고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이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지금까지 발견됐던 인어로 추정되는 물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인어에 관한 기록을 한중일 뿐만 아니라 동서양 모두의 고대 문헌에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권에서도 인어에 대한 문헌들이 있었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반신이 물고기 모양을 한 남성을 온이라고 불렀고 그를 해신으로 섬겼다. 바다를 관장하는 신, 해신이라고 말이죠. 메로우라고 불리우는 인어는 겉모습이 남성형을 표현하지만 여성형은 아름답다. 꼭 사람과 같은 얼굴과 표정을 지으나 소리는 내지 못한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는 말이죠, 바다에 사는 인어는 동해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었다. 큰 놈은 5척에서 6척 정도로 크기가 정해져 있고 피부는 백옥 같고 생긴 모양이 마치 사람과 닮았다. 음부는 사람의 남녀, 그것과 다를 바 없이 해안가에 사는 호랍이나 과부 중에는 이들을 데려다 연못에서 키우는 자가, 아, 얘네 너무 판타지다. 랄프야. 그게 고대 서적이 다냐? 고대 서적에 있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진지하게 다룰까? 아, 더 진지하게 하세요. 더 들으세요. 아, 내가 나조차가 몰입이 안 되는데. 아, 몰입 너무 잘 되는데. 아, 인어가 어디 있어? 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 어디서 하지 말고. 알았어. 자, 자, 알겠어, 알겠습니다. 알겠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내가 봐보세요. 예. 인간은 어류로부터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가 발견했던 화석은 3억 7,500만 전에 만년 전에 것으로 추정이 된 이 화석이 있습니다. 자, 이 화석 머리와 갈비뼈는 초기 포유류의 모습을 하고 있고 현재 인간의 양팔 다리로 추정되는 4개의 지느러미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것을 근거로 일부 학자는 사람들의 귀에서 간혹 찾아볼 수 있는 선천성 이루공, 이게 선천성 이루공이라고 그래요. 이게 마치 어류에 아가미가 퇴화한 흔적처럼 남아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인간이 과거에 물에 살았던, 물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조상 중에 아가미가 있는 조상이 있었다. 때는 비교적 최근인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폴 존스라는 사람이 인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사진은 실제로 덴마크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인어 해골입니다.
손과 지느러미 부분의 일부 손상을 제외한다면 거의 완벽한 상태라고 하는데. 랄프야. 예? 이게 인어로 보이니? 뭔데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 아 참. 그냥 뼈 갖다 반반 이어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스테리죠. 좀 보세요. 손과 지느러미 부분의 일부 손상을 제외하면 거의 완벽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이 1967년 캐나다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보트를 타고 있던 여행객들이 찍은 인어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인어는 사진 속 모습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 여행객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목격담이 존재합니다. 이 인어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세계 곳곳에 끊임없이 목격담이 나오고 있죠. 또한 깊은 바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정말 어류에서 기원한 것이라면 육지에서는 최상의 포식자였던 인간이 있듯이 깊은 심해 어딘가에는 또 다른 인간의 형태로 지난 인어가 깊은 바다 최상의 포식자의 삶을 누리고 있진 않을까요? 인어가 어디서 또 하시겠죠? 그러니까 미스테리. 왜 인어인데요? 외계인 인어가 없어요. 외계인 인어는 없고 외계인 데리고 오세요. 제 옆에 있다면서요. 외계인 좋다면서요. 데리고 와보세요. 제 옆에. 제가 믿을게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너무 해보세요. 데리고 와보세요. 아니 이건 검은 비닐봉다리 그냥 뒤에다 달아가지고 그냥 마치 인간과 그 어류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아 이게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솔직한 말로.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다잖아요. 박물관에서 그냥 고대 무덤. 아 이거 봐볼게요. 이게 덴마크 국립박물관 봐볼게요. 덴마크 국립박물관 인어. 외계인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 있나요? 있으면 말해주세요. 가서 볼게요 제가. 박물관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박물관의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해외 토픽으로 좀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찾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과학적으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박물관에, 예, 어떤 그거죠. 예, 인어가 있는 박물관. 아, 이거 굉장히 관광 수요로 좀 괜찮을 아이템인데? 해가지고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국립박물관에서 저런 개뻥을 치겠냐. 근데 비난 받아도 반박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인원지 아닌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예. 라고 할 수도 있고. 아 글쎄요 저는 인원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간이 진화인데 인간이 그 물속에서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 물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생활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인간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 이건 솔직히? 그럴 수 있죠. 어. 근데 앞서 말했던 저희 바다의 5%밖에 알지 못했다. 바다의 5%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심해가 굉장히 저도 좀 궁금하긴 하지만 네. 인어가 있다라는 그 주장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주장인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네. 일정 이상 수심을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인간이 심해로 못 내려가듯이. 알피씨 예.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그 자리 준비한 거 해준 거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예, 그 노고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저는 아쿠아맨을 보고 인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인어는 실제합니다. 인어 실존설 개웃기네 진짜. 랄프가 많이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여러분들. 예, 이게 사실 이런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 찾아내기 힘들긴 해요. 이게 뭐 4시간, 5시간 동안 찾아다닌 그 결과물이니까 여러분들에 대해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잘했어. 자, 다음 볼까요?
지금도 수사 중인 일본 역사상 최악의 미스테리. 야, 이거 했던 거 아니니? 그 애기 갑자기 뒤돌아본 순간에 사라져가지고?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네, 이거 일단 좀 봐준 거예요. 어, 진짜? 네. 아, 이런 거는 진짜 찐 주제 나왔다, 여러분들. 가자. 했던 거 아니야?